맛있는 주식을 찾아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영건이 배부르게 만들어줄 식사 재료는 어떤 건가요? 네, 저도 사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최근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많이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항상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게임 시장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뭐 토픽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뭐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게임, 네, 그리고 컨텐츠 전반에서 일명 서브컬처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몇 번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서브컬처지만 지금 이걸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위 주류의 문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커지고 되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브컬처를 즐기는 분들이 좀 지금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네, 10년 뒤에는 좀 경제력을 훨씬 더 가진 약간 이런 층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뭔가 저는 한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 MMORPG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메인 컬처지만,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처음 이 PC방이라는 게 생겨서 게임을 했을 때 그때 주류가, 네,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MMORPG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서브컬처류 게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게 국내에 그러면 이러한 서브컬처 게임을 어디가 잘할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제가 국내에서 두 개를 정말 잘하는 서브컬처 업체를 뽑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넥슨 게임즈고 두 번째가 시프트업.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비상장사잖아요. 네, 시프트업은 그쵸. 작년, 네, 11월에 그 니케라는 게임을, 네, 이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기업 가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비상장이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넥슨 게임즈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에 주목을 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 미래에셋 증권이 항상 주목하는 것들은 뭔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트렌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는데 사실 그런 포인트로서 이 넥슨 게임즈 서브컬처 문화의 변화를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나왔죠? 네, 네. 이번 어땠습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도 한 10% 정도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컨센 대비로 해서 한 48% 정도 상회를 했는데 이렇게 상회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기존 짝들의 반등이 좀 굉장히, 네, 크게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구작의 반등이 있었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뭐 제 서브컬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인 작품이 지금 블루 아카이브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스토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중국도 출시되고 이런 것도 다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에 주목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중국 말고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지역 일본이랑 한국이랑, 네, 미국 등 글로벌 지역에서 매출이 이번에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서든 어택, 네, 투도 아니라 원이요. 네, 서든 어택은 정말 제가 하던 게임이거든요. 네. 네. 출시된 지가 이제 한 18년 정도 됐어요. 하, 진짜 많이 됐네요. 네. 네. 근데 매출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업데이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약간의 리프레쉬를 주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반등하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 증거인 거죠. 핵심 유저층이 딱 꾸준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이 유저층이 떠나가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적재적소에 과하지 않은 BM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더 즐길만한 게임이다라고 이 핵심 유저층이 받아들이면서 계속 견조하게 매출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든어택이 그렇다라고 친다면 블루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러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는 좀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규 캐릭이 나오고, 네, 어떠한 뭐 아이템이나 이걸 좀 더 혜택을 가지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좀 대형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반년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1.5주년, 뭐 2주년,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번 1분기에 일본에서 2주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트래픽 반등이 정말 크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수치가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본 지역에서 한 2.5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2.5배요? 네, 그게, 네, 여전히 2주년 업데이트 자체는 1월이었는데 지금 4월, 5월에도 다운로드 수가 2배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중요한 업데이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실어낸 거고 그 트래픽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사실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이런 서브컬처류의 게임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 약간 뭔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그 다음에 이 소위 얘기하는 이 핵심 고객층이라고 해야 할까 플레이 유저들이 좀 이게 코어하게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누적돼서 쌓이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들을 좀 더 이제 락인을 더 시키고 또 신규 유저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만드는 게임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뭐 IP가 파워가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언론에서 좀 혼동되어 그냥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MMORPG 작품들이 IP 파워가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IP가 그 스토리나 세계관이 매력이 있어서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럼 후속작으로 이 세계관이 매력이 있어서 이걸 플레이할 것인가? 이런 유인은 좀 작다라고 보는데 네. 서브컬처나 이런 게임들은 결국 이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스토리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희만 하더라도 어떤 컨텐츠를 즐길 때 네. 재밌는 책이나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후속작을 원하잖아요. 그쵸. 게임도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브컬처 게임들은 후속작에 대한 그러한 히트 레이쇼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시즌 1 내고 시즌 1이 흥행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네. 시즌 2가 기획이 되고 뭐 예를 들어 더 유명했던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즌 1부터 시리즈물이 쫙 나오면서 완전 대히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종의 보면 이런 서브컬처류 게임들은 이런 형태로서 굉장히 긴 호흡 동안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잘한다는 과정화해서겠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이게 중국에서는 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네. 원신이라는 네, 게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원신의 개발사가 미오요라는 중국 게임사인데 네.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런 원신이라는 게임을 만든 건 아니고 한 10년 전에 이 붕괴라는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10년 전이요? 10년 전이요. 2011. 오래됐네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글로벌에 지금 그렇게 유수의 내노라하는 게임사들 보면 다 업력이 최소 짧아도 20년에서 아, 50년 이상 된 네. 게임사의 대부분인데 지금 글로벌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한 10위권 이내의 사이즈로 추정이 되는 이 미오요라는 게임사가 시작된 지가 1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짧은 시간 동안 큰 성장을 했다라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친구들이 10년 전에 스타트업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떠한 팀이 붕괴라는 그 당시에 이름은 Fly Me to the Moon이라는 이런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붕괴 시리즈가 딱 시작이 될 때 사실 스타트업 팀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게임성이 갑자기 막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게임성이 없어서 망했어요. 망했고 근데 이 시리즈를 그래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붕괴 학원이라는 게임을 후속작을 그 다음에 냈는데 그때도 또 망했습니다. 게임성이 네. 없어서. 근데 이때부터 생긴 변화가 사람들이 오! 게임은 재미가 없는데 스토리나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네 오. 하면서 팬층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 또 낸 붕괴학원 2라는 게임부터가 조금씩 매출이 발생이 되고 붕괴 3RD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글로벌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면서 이 역에서 나오던 매출을 다 게임성에 재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한 7년 만에 지금 붕괴 새로운 시리즈가 4월 23일날 나왔는데 네. 이 붕괴 스타레일이라는 게임은 지금 글로벌에서 1매출이 150억 이상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1매출 150억이요? 네.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붕괴 IP라는 게 확장성을 지니면서 영속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는 약간 이런 중요 케이스다라고 치면 일본에서는 페이트 IP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라는 첫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2004년쯤에 나와가지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꾸준하게 세계관을 확장을 시키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만화책으로 만들어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지면서 계속 IP가 영속성을 지니고 지금은 모바일 게임으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여전히 일본에서 매출 1위를 다투는 게임입니다. 아. 그럼 저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IP가 영속성을 가지면서 좀 불멸하는 그런 류의 좀 게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후보가 저희는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구작들이 견조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메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블루 아카이브가 지금 말씀하신 뭐 미오요의 이제 뭐 붕괴라든지 일본의 뭐 페이트 같은 류의 형태로 사실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닦였다라고 이제 보여주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일단은 단기적인 이런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게 사실 넥슨 게임즈도 좀 중국 런칭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시장의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의 이제 노이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정치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정치적인 그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중국 관련된 게임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네.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한 상황인데 진짜 조정을 그 정도로 받을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과의 갈등 자체가 지금 더 확산되는, 확대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진 않고요. 올해가 네. 뭐 이제 수교 30주년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콘텐츠 교류를 늘려가던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뭐 윗선에서의 갈등 때문에 한중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 콘텐츠, 거기에서도 게임이 좀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드 때를 떠올리고 싶어요. 네. 그때가 당연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했죠. 네, 갈등 예. 상황이었잖아요. 네. 2016년에서 18년쯤이 가장 갈등의 최고조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국내 게임사들이 판호를 이미 그 갈등 시기 초반이나 아니면 그 직전에 받았던 게임들이 게임 출시에 있어서 연기가 되거나 못 나왔던 케이스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에 NC소프트, 네. 웹젠, 조이스티, 그라비티 네. 이런 게임사들이 전부 게임을 무리 없이 출시를 했었고요. 네. 그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도 만약에 갈등이 정말 정말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판호를 향후에 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노이즈가 조금 생길 수가 네. 있지만 판호를 지금 이미 획득한 작품들은 올해 출시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작품이 만약에 정말 갈등 상황이 심해져서 그런 판호가 향후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경쟁력 있는 작품이 기존의 판호를 받은 업체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하고요. 중국 이슈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블루아카이어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임들이 저희가 MMORPG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게임들이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1년 내내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하향 안정화가 완전히 되는데 한 2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게임들이 한 2년 정도 하향 안정화된 수준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네. 잘 되는 서브컬처 수집형 RPG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이상적인 케이스를 이러한 블루아카이브도 그리고 있고 블루아카이브가 네. 2021년도 초반에 출시가 됐는데 일본 지역에서 먼저 출시가 됐죠. 그러나 일본 지역에서 지금 출시 2년이 넘었는데도 매출이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올해 글로벌 1매출로 평균으로 잡아놨던 게 7억 원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1분기 상황이 워낙에 뜨거웠고 이러한 흐름이 2분기에도 높은 트래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1매출 수준을 9억 원으로 지금 바꿔서 30% 정도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블루아카이브는 굉장히 순항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 중국 시장 이제 저희가 이제 런칭이 될 거라고 보고 중국 시장에 대한 가정은 어떤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중국 시장에 대한 가정은 저는 일단 완전히 공격적으로 벌써 잡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지금은 사전 예약 기간 초반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예약자 수가 괜찮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찍히는 숫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네. 보수적으로 보는 수준이 이 게임이 지금 당장 중국으로 들어가서 막 바로 매출 최상위권에 있는 서브컬처 게임이 원신이나 네. 붕괴 스타레이 이런 작품들이랑 막 경쟁을 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공격적인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꼭 그건 아니더라도 서브컬처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게임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류의 게임들이 보통 하루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하면 그 하루 정도 숙제를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네, 무슨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시간 정도 하면 네. 더 할 게 없어요. 더 강해지려고 하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과금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브게임으로서 두 개, 세 개를 더 돌리는 편인데 저는 이러한 블루아카이브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 증명된, 글로벌에서 증명된 IP 파워 그리고 대만 지역에서 인기까지 고려를 했을 때 중국 지역에서 원신이나 붕괴 스타레일 같이 대형 이런 서브컬처 게임을 메인 게임으로 돌리면서 서브게임으로서는 돌릴 만한 충분한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각하는 제 순위가 10위권 중반에서 20위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1매출을 8억 정도 중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굳이 지금 당장 메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가능성을 보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지만 서브컬처 게임들의 특성상 충분히 이제 하나의 게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의 형태의 게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중에 초이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이 서브컬처류 게임의 뭔가 특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해가 된 모습인 거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이 글로벌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이런 형태와 같이 넥슨 게임즈도 IP를 잘 꾸려 나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오늘 상향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년도부터 해서 지금 제가 글로벌 지역에서 잡고 있던 1매출 전망치를 30% 정도 기존 지역에서 올린 상황이고요. 네. 24년도 EPS는 11%를 상향을 해서 제가 TP를 지금 29,000원으로 상향을 한 상황인데 멀티플은 2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모멘텀이 여기에서 추가로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신작 모멘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중국 블루아카이브의 사전 그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가 네. 이거에 따라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신작 모멘텀은 우선 중국 블루아카이브 이거 이외에도 지금 슈팅 장르 신작 두 종이 대기 중이고요. 네. 당장 벨드 엑스퍼트라는 이 TPS 장르 신작이 네. 다음 주부터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이 루트 슈터 장르의 신작이 올해 하반기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네. 또 전략 RTS 게임이라고 부르는 좀 그런 류의 게임이 갓섬이라는 지금 신작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네. 게임 역시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지역에서 블루아카이브가 네.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마케팅 안 했음에도 하루에 5만 명 수준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요스타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전 예약자 수가 뭐 하루에 막 10만 명 이렇게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렇게 요약 정리의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주 찾아주십시오. 네, 네. 자주 찾아주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